자, 한번 잘라볼게요. 나다리TV의 다리니 다리니입니다. 오늘은 케이프고 유행은 조금 지났지만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진주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진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꼬고 저는 파란색부터. 아, 그럼 나는 보라색부터. 저는 파란색으로 진주로. 와, 진짜 잘 떼어져. 이거 처음 봐. 이거 이렇게 돌돌 말면은 이렇게 진짜 돌돌 잘 말아준대. 그럼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 아, 이거 틴틴볼 된다는데. 이렇게 돌돌 다 그냥 너무 좋아했어요. 안 끊겨 잘. 와, 이거 진짜 안 끊겨. 원래 사람들은 다 끊기고. 근데 우리가 잘 안 끊기는 걸 샀어. 내가 끊어야 돼, 그래서. 응? 내가 끊어야 돼, 끊겼을 때.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놓치면은 끊겨버려. 오, 벌써 파란색 됐다. 약간 꽃깍지 같기도 하고, 파란색 꽃깍지. 끝에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좀 이쁜 느낌이. 어? 외계인 꽃깍지처럼 됐어. 한 번 더 다시 해야 돼. 고추라 내가 고추를. 다시 고추리 됐어. 괜찮아. 이게 안 끊기니까 재밌네. 근데 사람들은 근데 이거 재미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재밌지. 아, 손이 아픈데? 아, 손 아파. 짠. 이 정도? 이 정도였는데, 저 정도. 근데 제가 이거 궁금했었던 게, 이게 완성되면 탱탱볼 같은 느낌이라 그러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튕기면은 이 천장까지 닿을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적응이 됐어요. 좀 커져가지고 제가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아주 큰 코딱지 같아요. 밥 먹는 거 제외하고 계속해서 3일 동안 열심히 해야지 손바닥만 해준대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끊기니까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게 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가지고 촬영이 재미없을 수도 있네. 근데 하는 사람들 보면 말 없이 거의 말 없지. ASMR처럼 맛있는 볼이 되게 많아. 아, 이 정도 됐어. 진짜 와! 아, 이거 붙었다, 테이프들이. 구슬보다 완전 커졌는데? 딱따구리 건법이.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뭐야? 그게 아니라 테이프 뗄 때건. 자, 저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두껍게 되는데,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게. 뭔 소리 들으셨어요? 오, 안 돼! 끊긴다, 끊긴다! 말아버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제가 지금 엄청 비닐을 많이 써가지고 짜잔,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이걸 만든 지 대략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과연 튕겨질까요? 아, 이거 좀 더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붙여볼까? 한번 던져볼게요. 손 쓰지 말고 그냥만 붙여봅시다. 누나 것도 누나 던져가지고 한번 먼저. 오! 저처럼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배기타고. 네, 잡아줘, 잡아줘. 자, 이제 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다리지 잘 되고 있나요? 근데 왜 이게 꿀팁이야, 꿀팁이야, 꿀팁. 테이프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이렇게 길이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고 아주 편해요, 이거. 꿀팁이야. 네, 지금 얼만큼 있나요? 오! 저는 이 정도. 크죠, 생각보다? 저기 테이프를 보니까 이제 거의 끝이에요. 끝나고 보시죠. 자, 드디어 끝나는 장면을 봅니다. 와, 이제 여기다부터 기본 작업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늘어나, 네. 아, 끝났다! 와! 드디어 끝났어! 탱탱볼? 오, 지금 다른 것도 해보세요. 다른 거! 다른 거! 이따 한번 해줄게요. 이거 다 만든 결론은 이게 굉장히 재밌고 핫한 이유를 알겠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도 크기로 한 3일만 한다 그랬는데 진짜
진짜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잘 산 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쉬웠어요. 1일 건데. 아, 잘 산 거. 자, 그러면은 누나 것도 일단 한번 보러 가시죠. 엄청난 순간이 진행되고 있어요. 와, 누나도 드디어 끝. 잠깐만요. 이 끝이죠? 끝. 어, 그걸 따왔는데? 아, 이거는 그 비밀 그거라도 괜찮은데. 이제 물로 한 번 씻어서 엄마한테 보여줍시다. 네. 엄마! 엄마! 이거 봐, 한통 놔둬서. 뭐야? 엄마 봐, 엄마 봐. 뭐야, 이 안에 다른 색깔 들어있어? 아니. 넣어야지. 아니요, 안 자를 거야. 잘라야지. 안 잘! 안 자르 뭐야? 테이프 공원 자르는 맛으로 하는 건데. 아니야. 뭐, 엄마, 아빠, 엄마 이거 봐봐. 소린이 여러분이 원할 걸 자르는 걸? 아니야, 이거 봐봐. 뭐? 아, 그건 알겠고요. 먹어라, 아, 어디가? 자, 안녕하세요. 다음 날입니다. 테이프 공을 엄마가 안 자르면은 토린이 여러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자르는 용을 만들어봤는데 저는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나중 영상에 올려볼게요. 자, 먼저 그럼 누나 거부터. 되게 크죠? 사실 이건 제 것까지 포함해서 만든 거랍니다. 자, 한번 잘라볼게요. 분홍색까지. 다리인가 이거 하고서 구슬이를 붙여야 된다고. 안 그랬는데? 그랬어. 너 안 그랬어. 그럼 왜 붙이라는 거야? 응? 그냥 여깄다 여깄다. 구슬이 구슬 성공. 아,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완성붙기로 만들 수 있을까? 완성붙기 이렇게 하라고? 응. 된다. 아무만 넣어볼래. 찝어들 순 없네. 너무 어려워. 아니, 근데 넌 맞는 걸 찍으면은 금방 자른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 아, 너 것도 해야지. 아, 나 거, 내 거는 다음 영상. 똑같이. 아니야. 안녕.